1일 예, 이제 올해도 거의 뭐 막바지인데 어제부터 강좌 녹화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재밌는 강의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바로 하나씩 오늘부터 아마 오늘이나 내일부터 편집해서 업로드 할 텐데 빔하고 그리고 리눅스하고 그리고 엘릭스하고 그림도 이번에 같이 강의 녹화를 해요. 그림이라고는 새로 나옵니다. 상당히 재밌어요. 그거 좀더 조금 있다가 다시 부연해서 말씀드리고 Git하고 그리고 인공지능 빠질 수가 없죠. 파이썬 이렇게 일단 다섯 개, 여섯 개 정도 강좌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략 여섯 개 정도 강의를 진행해요. 그리고 이번 강의는 지난 에피소드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다 초등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초등 학생을 위한 코딩 강좌 아니 강좌이고 요거는 다 학교에 납품하는 거예요. 초중고등학교에 납품하는 초등과 요거 끝나는 대로 요거 금방 끝날 것 같아요. 금방 끝나는 대로 중등생과 고등학생들을 위한 강좌 녹화도 또 이어서 진행해서 올해 중으로는 초중고등학교까지 강의 녹화를 끝낼 겁니다. 초중고까지 초중고 뭐 이른바 방과후 수업이라고 하죠. 수업용 강좌 녹화를 올해 말까지 진행을 하고 올해 말까지 하고 내년부터는 대학과 직장인 2025년이죠. 그는 대학 직장인용 강좌를 녹화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번 강좌 녹화는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유튜브에 다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다 유튜브에 공개했었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일부만 유튜브 공개하고 나머지는 학교에 납품하는 형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납품하려면은 학생들의 성적이나 학사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러닝 매니지먼트 시스템 LMS라고 해요. LMS도 지금 현재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해야 되나요? 뭐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조율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재 진행 중인 거예요. 그리고 강의 1부부터 해서 조금씩 다 영상을 업로드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경제학이 무엇인지 유대인의 주체 사상이라고 한마디로 저는 정의를 하고 있는데 물론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제가 하는 말은 저는 개발자잖아요. 개발자가 아는 건뭐 코딩밖에 없죠. 그런데 여기저기서 주스 들은 얘기를 한번 정리를 하는 거예요. 자, 경제학은 유대인의 주체사상 이 얘기를 왜 하느냐니까 요걸 이해를 해야지 우크라이나라든가 우크라이나 전쟁의 원인이 뭐냐 우크라이나 전쟁의 원인이 무엇인지 혹은 지금 이스라엘의 어떤 반인륜적 반인류적이라고 인륜이 아니라 반인류 혹은 인륜 즉 어떤 잔악행위 전쟁 범죄죠.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국제 형사사법재판소에서 재판 판결 내린 내용이에요. 전쟁 범죄, 반인륜적 민간인 학살 이런 이것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지금 가장 핫한 이슈는 서구라고 하는 거 서구와 동구 간의 어떤 동구간 글로벌 사우스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동구 옛날 말은 예전 편이고 글로벌 사우스 간의 어떤 분리라고 해야 쓰고 웨스턴 시빌라이제이션하고 글로벌 사우스 간의 어떤 완전한 결별. 글로벌 사우스는 이제 브릭스로 보통 대표되고 있죠. 브릭스 간의 결별 원인 이 무엇인지 그 원인과 추이를 무엇인지 이런 걸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은 경제학이 무엇인지부터 이해를 해야 돼요. 이걸 이해를 해야지 이러한 것들이 다 하나씩 그림이 그려집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4,800만 명 중에서 우리나라 인구 4,800만 중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뭐라도 한마디 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제 2년 전 혹은 3년 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기 전과 발발한 직후에 올렸던 영상들을 보시면은 아, 저 양반이 저런 말을 할 만한 자격이 있구나라는 걸 여러분들도 동의할 거예요. 자, 어쨌거나 우크라이나 전쟁의 원인은 뭐냐? 그때 제일 처음이 중국이라고 했었잖아요. 중국의 성장이 원인이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도 역시 중국의 성장이 결정. 경제 성장이죠. 이 결정하고 원인과 결과 모두 다 중국에 있다고 그때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이것들을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서 뭐 표면적으로는 뭐 나토의 동진, 나토가 계속 러시아 쪽 영역을 침범하니까 그에 대해서 러시아가 자국을 방어하기 위해서 뭐 전쟁을 일으켰다. 표면적인 이유예요. 표면적 이유. 크게 1번 나토의 동진. 나토의 동진이잖아요. 나토의 동진이 어떤 의미인지는 여러분들이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검색해 보십시오. 뭐 설명하려면 그것도 좀 길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우크라이나 내에 있는 우크라이나 내 어떤 아파르테이트 인종청소. 그 러시아계 인구들을 러시아계 인구의 말살 정책. 우크라이나가 진행했다. 이것이 이제 표면적 이유입니다. 그러면 표면적으로 왜 나토는 동진하려고 했는가? 그 우크라이나는 왜 인종청소를 진행했는가? 많이 죽였죠. 그러니까 지금의 돈바스 지역에 있는 시민들 다 민간인들이잖아요. 민간인들을 굉장히 많은 뭐 집계된 것만 하더라도 공식적으로 발표된 게 14,000명이니까 비공식까지 합치면 2-3만 명이 8년 사이 인종청소가 진행됐었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러시아가 반발했다. 러시아의 대응. 첫 번째 대응이 크림반도 병합이고, 일본 크림반도 2014년이죠. 2014년 크림. 그리고 두 번째 대응이 이번에 스페셜 밀리터리 오퍼레이션 SMO. 이 전쟁은 아니에요. 국제법상으로도 전쟁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우리가 편의상 우크라이나 전쟁이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우크라이나 전쟁은 정확히 말하면 전쟁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전쟁이 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우리나라 법대 교수들 중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전쟁이 아니다 라고 하고 라는 것을 정확히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을 것 같은데, 어쨌거나 법적으로는 전쟁이 아닙니다. 왜냐니까 왜 전쟁이 아니냐니까. 요거는 일단 선전포고도 없었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내에서 분리 독립을 원하는, 그죠? 우크라이나 말해 놓은 김에 얘기를 할게요. 분리 독립을 추구하는 돈바스 지역이죠. 돈바스 지역에서 러시아에 공식적으로 군사 지원을 요청했죠. 군사 지원을 요청했고, 그 요청에 따라서 러시아가 군사력을 파견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우크라이나 분리 독립을 요구하는 그 돈바스 지역이잖아요. 돈바스 지역에서 이 사람들이 합법적이냐는 거죠. 분리 독립이 합법적이라. 이게 만약 합법적이라 그러면은 군사 지원을 요청하는 것도 합법적이고, 그 합법 그 요청에 따라서 러시아가 군사를 파병하는 것도 합법적이죠. 그 시작은 요거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파병하는 건데. 이게 합법적이냐 그러는데, 이게 합법적이라고 누가 얘기했느냐 하니까 유엔에서 합법적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합법을 인정. 언제 인정했느냐 하니까 코소보 때 인정했어요. 예를 들어서 제주도가 한국에서 독립하겠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제주도 도민들의 투표를 하는 거예요. 분리독립. 한국에서 분리독립하는데 50% 이상의 제주도민이 분리독립을 찬성했다. 그 선거 결과가 나오면은, 그러면 제주도는 분리 독립할 권한이 있다라는 것이 유엔의 판단이에요. 우크라이나에서 돈바스가 분리 독립하고 싶다. 그런데 가반수 이상이 그에 동의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합법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아니죠. 러시아는 그냥 군사 이 분리 독립을 원하는 우크라이나 내 돈바스 지역에 있는 세계 공화국 을 인정하고, 국가로서 인정을 하고, 그 국가들이 요구하는 군사력 파병에 동의한 것. 그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아니죠. 전쟁이 아니니까 법적으로 이것은 military operation이든 military operation. 전쟁이 아니라, war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법적으로 그렇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어떻든 간에. 그리고 법적으로도 현재 나토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여하고 있지 않아요. 그죠? 단지 나토는 우크라이나의 군사력과 군사 자문을
제공하고 위성 정보 이런 걸 제공할 뿐이지 나토 자체가 전쟁에 당사자는 아니란 말이에요. 법적으로는 그래. 근데 실질적으로는 나토와 미국이 전쟁에 당사자죠. 그러니까 법적인 것과 실질적인 것은 좀 다르단 말이죠. 자, 어쨌거나 우크라이나 전쟁은 뭐냐라고 하는 건데 근본적으로 중국의 성장과 성장이 이제 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까지 가기 전에 우크라이나 전쟁은 역시 우크라이나 크게 미국이나 서방 입장에서는 두 가지겠죠. 일단 러시아 포위 이거 그리고 미사일을 배치함으로 해서 러시아의 뒤통수에다 총 권총을 딱 들이대는 거예요. 그게 우크라이나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우크라이나의 땅과 자원이죠. 땅과 자원 이른바 다국적 기업 미국 주로 미국 기업이죠. 미국 기업들이 뭐 몬산토라든가 이런 희한한 어떤 식량 기업들이 우크라이나 세계 최고의 옥토잖아요. 그죠? 비옥한 경지. 예, 거기서 막대한 식량. 지금도 현재 우크라이나 땅의 거의 옥토들의 3분의 1 이상이 미국 기업들의 에게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넘어간 걸로 그렇게 보도되고 있어요. 뭐 정확한 수치는 모릅니다. 자, 이게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 포위 전략. 땅과 자원의 획득. 네. 저 요것도 요 과정들 이러한 것들이 진행되는데 보면은 진행되는 거. 왜 산업자본들이 주로 산업자본이죠. 미국의 산업자본이 진출하는 것인데 미국의 산업자본이 왜 이런 식으로 진출하는가? 왜 진출하는 것이 그러니까 미국 기업들이 미국에 있지 왜 굳이 해외로 저런 식으로 문후발 해외로 문후발 확장하는 그 근거는 무엇인가? 이론적 배경은 무엇인가? 그게 이른바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그러한 경제 논리고 경제학이라 그럴까요? 이 신자유주의 경제학의 태도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시초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은 뭐 하여튼 이 집단의 핵심 세력들이 누구지 아닐까? 바로 유대인들. 유대인들이고 유대인계 유대계 학자들이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지금 미국의 금융자본 그죠? 미국 금융자본의 몸통이 그러니까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어떤 이론적 배경 그죠?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신자유주의 신자유주의는 한마디로 말해서 무한경쟁인데 이 재밌는 무한경쟁입니다. 조건이 있어요. 내가 유리하면 무한경쟁. 내가 유리하면 무한경쟁이 되는 것이고 불리하면 어떻게 되냐 하니까 그때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반시장주의입니다. 반시장. 이게 신자유주의. 내가 유리하면 우리는 무한경쟁해야 되는 거고 자유경쟁 하는 것이고 혹은 자유경쟁. 뭐별거 아니에요. 내가 불리하면은 반시장 그러니까 문을 걸어 잠그는 겁니다. 그럼 이러한 개념들, 이러한 현대 경제학의 아버지라고 보통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죠. 세물신인가 누군가 있죠. 현대 경제학의 아버지 이렇게 두드리면은 그러면은 폴 세뮬슨 이런 사람이죠. 1915년부터 2009년까지 이 사람도 아마 노벨상을 받았죠. 그리고 세뮬슨에 이어지는 뭐 여러 가지 여러 그 계보들이 있어요. 제가 그 계보를 다뭐 외울 필요도 없고 외우고 있지도 않고 있는데 요 사람들이 누구냐 하니까 다 유대인들입니다. 거의 예외 없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노벨 경제학상의 절반 태반이 유대인들이거나 혹은 그 유대인으로부터 직접 사사받은 제자들이거나 그게 노벨 경제학상입니다. 노벨 경제학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대단한 사기예요. 경제학상. 이걸 사기라고 한마디로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에요. 뭐폴 사무엘슨도 그렇고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이 얼마나 멍청한지를 보려면은 대표적으로 이 사람 누구지? 시카고 대학인가? 하여튼 이 양반들이 이 경제학상의 몸통이라 시카고 대학 뭐 하버드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하버드 대학 교수였나 누구였나? 폴 노벨상 노벨 경제학상 이름도 기억 안 나네. 폴
그리고 그다음 폴 크루그만. 이름이 기억이 안 나. 갑자기 나이가 드니까 자꾸 깨먹어요. 이 사람도 경제학상이고, 더군다나 경제 지리학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경제적이야, 여기론 뭐 이런 뭐 희한한 이론들을 만들었는데 굉장히 멍청합니다. 제가 이 사람이 얼마나 멍청한지에 대해서는 예전에 한 2년쯤 전에 영상 올린 게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그거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이러한 것들이 이제 현대 경제학을 만들었고요. 현대 경제학이고, 현대 이른바 경제학인데, 경제학은 제가 예전에도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 경제학은 칼 막스로 끝났습니다. 의 시작과 끝. 시작은 아담 스미스라고 하죠. 아담 스미스.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아담 스미스. 끝은 누구냐니까? 칼 막스. 더 이상 할게 없는 학문이에요. 이거로 끝이에요. 끝인데, 그 이후로 주저리 주저리 막막뭐뭐뭐뭐 신고전주의니 뭐 통화주의니 뭐 재정주의니 뭐뭐 별의별 잡다한 것들이 막 나오잖아요. 케인즈는, 케인즈를 빼고는 나머진 다 그냥 쓰레기들입니다. 다 뭐라고 해야 하나, 아무 허접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현대 경제학이라는 것 자체는 그냥 한마디로 그냥 사기다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가격은 시장이 결정한다. 가격이 뭐 수요와 공급,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의 교차점이 가격을 결정한다. 이것도 사기입니다. 왜 사기냐니까,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의 교차점이 가격을 결정하면은 공무원들 급여는 누가 결정하나요? 시장이 결정해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정부가 결정하죠. 그렇잖아요. 공무원의 숫자는 누가 결정해요? 의사 병원 진료비는 누가 결정해요? 의사들의 숫자는 누가 결정합니까? 수요와 공급이, 의료에 대한 수요가 더 많으면 의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으면 의사가 더 늘어나야 될거 아니에요? 공무원이 되고 싶은 사람이 더 많으면 더 늘어나야 되고, 군인이 되고 싶은 사람이 더 많으면 더 늘어나야 되죠. 그죠? 그렇지 않아요. 그죠? 수요와 곡선의 교차점이 가격을 결정한다는 것은 그거는 아주 일부 현상일 뿐이고, 사실은 뭐냐니까, 이거는 거짓이라면 거짓이고, 사회적 권력관계가 가격을 결정합니다. 사회적 권력관계가 가격을 결정하고, 수요와 공급은 사회적 권력관계의 한 현상일 뿐입니다. 표면 깃털이란 말이에요. 몸통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사회적 권력관계란 건 뭐냐? 의사 숫자를 늘릴 때 거기에 찬성하고 있는 사회적 어떤 파워, 힘, 그에 반대하는 또 사회적 파워, 그둘 간의 마찰에 의해서, 마찰 결과가 의사의 수를 결정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의사의 수가 결정되면은, 그러면은 그에 따라서 의료비의 가격이 결정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미국의 의료비는 중국의 30배예요. 병원 가서 뭐 맹장 수술 받는다 그러면은, 미국이 중국보다 30배의 가격을 지불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가격은 누가 결정하느냐니까, 사회적 권력관계. 미국 내 인구들의 권력관계와 중국 내 인구들의 권력관계가 결정하는 겁니다. 수요와 공급이 결정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의미지가 되시나요? 이게 경제학의 제1원칙이잖아요. 가격 이론. 경제학의 제1원칙 자체가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 예를 들자면, 예를 들어서 이자율, 소득 혹은 리턴, 수익. 수익은 위험에 비례한다. 위험에 비례한다. 이걸 리스크 리턴 레이쇼라고 얘기해요. 리스크 리턴 레이쇼. 리턴 레이쇼라고도 하고, 혹은 하여튼 뭐 서로 위험이 크면 그에 따라서 위험이 큰 만큼 수익 기회도 크다는 거죠. 그죠? 위험이 안전할수록 그에 반대급부로 벌어들일 수익 기회는 낮다. 이게 리스크 리턴이에요. 리스크 리턴 레이쇼라고도 표현하고, 또 다른 말로 하여튼 이런 용어들이 있습니다. 있고, 그리고 가장 위험이 없는, 그리고 위험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모든 투자의 위험을 결정하는 것. 그걸 뭐 여러 가지로 나눕니다. 뭐
1번 뭐 시, 그 기업 자체의 위험을 평가하고, 두 번째는 그 기업이 속한 산업을 평, 산업의 위험, 그 산업이 뭐 사양 산업인지 아니면 막 성장하는 산업인지도 결정하고, 혹은 국가나 지리의 위험도 결정해요. 지리. 아무리 기업이 좋고 훌륭하고 그 속한 기업이 산업이 굉장히 전망이 밝은 산업이라 하더라도 그 기업이 활동하는 곳 장소가 어떤 뭐 이스라엘이라든가 팔레스타인이라든가 그러면은 그에 따라서 위험이 또 부과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아무리 훌륭한 기업이 뭐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기업들이 다 빠져나가고 있죠. 그게 국가 위험입니다. 자, 이러한 위험들 평가해서 그런 다음에 이제 이른바 신용 등급을 결정하는 등급을 결정하고 혹은 투자 수익률을 결정하고 그에 따라서 뭘 해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대원제가 있습니다. 원제 뭐냐니까 모든 자 1cm의 기준이 되는 것도 있고 1kg의 기준이 되는 것도 있고 1g 무엇을 1g으로 할 것인지 먼저 기준을 정하는 거예요. 그 위험도 기준이 있어요. 무엇을 기준으로 가장 위험이 없는 상태 위험이 제로인 무언가를 결정하고 그에 따라서 이제 기업 위험을 추가하고 산업 위험을 추가하고 국가 위험을 추가해서 저기다 내가 100만원을 빌려준다면은 얼마 정도는 받아야 되겠다. 이자는 얼마를 해야 되겠다. 채권을 발행한다면 채권 이자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저축한다면 저축 이자는 어떻게 하고 주식을 산다면 주식의 수익률은 얼마를 목표로 해야 되겠다. 등등 결정하는 거예요. 그 기준이 되는 게 뭐냐니까 미재무성 채권입니다. 재무성 채권. 트레저리 본드라고 보통 얘기해요. TV. 근데 얘는 위험이 없다. 리스크 프리 에셋이라고 표현합니다. 리스크 프리 에셋. 왜 위험이 없느냐니까 위험이 제로란 말이에요. 위험이 리스크가 제로입니다. 왜냐니까 미 재무성 채권은 달러로 빌려서 달러로 갚는 거예요. 근데 미국 달러는 미국이 발행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달러를 못 갚을 이유가 없죠. 찍어내면 되니까. 그렇죠. 종이만 있으면 되니까. 종이하고 잉크만 있으면 갚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위험이 없다. 이게 대표적인 사기입니다. 그야말로 글로벌 사기예요. 글로벌 사기. 어떻게 위험이 없을 수가 있어요? 미국은 망하지 않는다는 전제가 있는 거잖아요. 미국 경제는 절대 망하지 않고 미국은 인플레이션도 없고 미국은 완벽한 어떤 정치적인 안정이 있고 국가 위험이 전혀 없다는 걸 먼저 상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전제를 하는 거죠. 근데 그 전제가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러한 전제 하에서 금융공학이나 경제학이나 재반 이론들, 통화 이론이라든가 뭐 화폐 이론 이런 것들이 다 만들어져요. 그죠? 저 요렇게 경제학을 만들어낸 사람들이 누구냐 하니까 바로 유대인들. 그럼 유대인들을 위한 유대인들에 의한의 학문 이게 경제학. 이 경제학을 발판으로 해서 금융 자본이 만들어지고 산업 자본이 형성되고 요것들이 해외 진출을 하고 진출을 합법화하고 요런 해외 진출을 합법화하고 이러한 것들이 몽땅 다 이른바 미국의 대외 정책, 미국의 대외 정책을 결정하고 이 대외 정책을 결정을 해서 리비아를 그야말로 초토화, 이라크에서 그 많은 학살, 이라크 내에서 어린이와 부녀자만 50만 명이 죽었어요. 그죠? 오늘날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학살, 이 모든 것들이 다 기본적으로 이 경제학의 기초를 두고 있어요. 구체적으로는 이른바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경제학. 신자유주의를 학문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거는 학문이라고 말이 힘들고 그냥 제가 보기엔 주체사상 같은 거예요. 북한의 주체사상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었죠. 유대인들의 주체사상입니다. 이게 이자의 이자. 이자 이론입니다. 이자란 무엇인가? 그래서 제가 예전 한 2년 전에도 영상을 올린 적이 있고 이자가 모든 것들 interest ratio 모든 악의 권한 이게 모든 악의 권한 그래서 이미 탈무드에도 나와 있어요 있고 그래서 2000년 전 3000년 전에도 이자가 모든 악의 권한이다 그래서 이자를 어떻게 우리가 다룰 것인가 고민하고 했더랬어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그 3000년 전 파피루스 문서에도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3000년 동안 이 문제를 해결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해결 못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유대인들의 금융자본이죠. 그래서 뭐 베니스의 상인 이런 거 있잖아요. 베니스의 상인 보면은 샤일록이라고 나오죠. 샤일록의 직업이 뭐예요? 고리대금업자입니다. 그런데 탈무드나 이런 데 유대 경전에 유대인들은 이자를 못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자를 받느냐는 거죠. 그럼 무슬림도 그래요. 무슬림, 이슬람이나 아브라함계 종교. 그러니까 사실상 무슬림하고 유대기하고 기독교는 다 같은 종교입니다. 하나의 종교가 세 가지로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아브라함계 종교라고 얘기하는데 아브라함계. 왜? 이 세 종교가 다 하나의 시조를, 하나의 시조. 아브라함을 그 시조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교, 유대교, 무슬림, 그리고 기독교. 세 가지 다 아브라함계인데 이것들이 다 기독교는 뭐 나중에 나온 거니까 좀 뺍시다. 이 두 가지 유대교와 무슬림은 아주 예전부터 이자를 못 받도록 경전으로 돼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이자 고리대금업 뭐 이런 쪽으로 아주 예전부터 수천 년 전부터 이쪽으로 발군의 실력을 발휘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럼 뭐 이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있다고 얘기를 하죠. 유대인들은 다른 일을 못 하게 했기 때문에 그렇다. 유대인들은 왜 핍박받았느냐? 그걸 생각을 또 해야 돼요. 유대인이 핍박받은 이유. 유대인이 히틀러에 의해서 나치 정권에 의해서만 학살된 것이 아니라 전 유럽, 전 미국, 전 세계에서 그때뿐만 아니라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핍박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 원인이 뭐냐 말이에요. 그 원인도 다 있어요. 그 원인. 사람들이 무식한 사람들이 되게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지 않느냐. 예수를 죽였으니까 예수를 죽인 나쁜 놈들이니까 유대인을 핍박받는다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잘 몰라서 그러는 말이고 다른 원인이 있다. 그 원인은 기본적인 근본적이죠. 근본 사상. 유대인의 근본 사상이에요. 그렇게 핍박이 원합니다. 유대인의 근본 사상은 뭐냐니까 나는 사람이고 니들은 짐승이. 그렇죠? 선민.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된 백성이 유대인들. 그 선택되지 않은 백성들은 뭐냐는 거죠. 선택되지 않은 백성들은 쓰레기입니다. 그럼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유대인을 제외한 나머지들은 짐승과 같은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이스라엘 가서 막 찬양하고 뭐 예배하고 뭐 성지 순례하듯이 이스라엘 가고 이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크리스찬을 같은 유대인, 같은 선택된 백성으로 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자를 받는 거예요. 유대인들과 유대인 사이에 그래서 돈을 받는 이자를 받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과 비유대인들 사이에서 이자를 적용하는 그게 뭐냐니까 월스트리트로 대표되고 있는 금융자본이에요. 이른바 금융자본이고 이 금융자본이 몸통이라 그러면 거기서 파생된 것이 이제 산업자본. 원래는 산업자본이 먼저 나왔고 산업자본에서 금융자본으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 자본주의 발전 단계를 본다 그러면은 처음에 봉건이 되고 거기서 산업혁명을 통해서 산업자본주의가 되고 산업자본주의에서 이제 금융자본주의로 넘어가게 되죠. 그리고 넘어가게 되고 그런 다음에 금융자본에서 넘어서서 이제는 이제 전쟁자본주의 그런 거예요. 전쟁 자체가 수익 모델이 되는 경우죠. 그게 전 세계 딱 한 나라가 그걸 할 수가 있죠.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러는데 산업자본주의에서 금융자본주의로 넘어갔단 말은 무슨 말이냐 하니까 금융이 몸통이 된단 말이에요. 금융이 몸통이 되고 산업이 산업자본이 금융에 종속되는 겁니다. 그리고 금융자본의 핵심은 누구냐 하니까 월스트리트죠. 그 월스트리트의 핵심은 누구냐? 뭐 신용평가 기관 뭐 S&P도 있고 무디스도 있고 뭐예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월스트리트는 크게 글로벌 은행, 글로벌 뱅크와 다음에 스탁 익스체인지와 익스체인지들 있고 다음에 세 번째는 크레딧 레이트. 크레딧 신용평가 기관 레이트 털린 요 세 가지의 다 몸통이 바로 유도자본, 유대자본이고 이 유대자본의 이론적 배경이 이른바 신자유주의가 되고 이 신자유주의의 개포 갭
개파들이 바로 노벨상,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그룹들. 그룹들이고 대표적으로 시카고 학파라고 불리는 그룹들이고 이 시카고 학파가 전 세계 문어발로 가지치기에서 내려놓은 것들이 그 중에 하나. 그죠? 수많은 가지들 중 하나가 한국의 뭐 예를 들어서 서울대 경제학과가 되는 거죠. 서울대 경제학.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들 가서 몇몇 경력을 보면은 다 누구의 제자냐 하니까 여기 신자유주의를 종용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인 경제학자의 제자이거나 그 제자의 제자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외는 없다.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습니다. 궁금하시면 들어와서 보시기 바랍니다. 하버드니 뭐 예일이니 뭐 시카고니 뭐 단 한 명도 뭐 하버드 스탠퍼드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았던 하버드에서 받았던 MIT에서 받았던 상관없어요. 어디서 박사학위를 받든 간에 그 뿌리는 유대인들의 신자유주의 기일됩니다. 신자유주의가 왜 문제가 되느냐? 유대인 경제학이 왜 문제가 되느냐 하니까 요 경제학, 신자유주의 경제학은 이른바 신자유주의라고 말하기는 그렇습니다만은 내가 유리하면 자유 경쟁이고 불리하면은 반시장주의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신자유주의. 그리고 무한 경쟁. 전세 글로벌리스트라고 표현해요. 글로벌리스트. 글로벌리스트라고 하는 표현은 세계주의자, 좋은 말로 하면 세계주의자인데 다른 정확히 말하면은 세계 전체가 내 나와바리라는 세계가 내 나와바리 전국구가 아니라 세계국이죠. 깡패주의로 깡패로 치면은 세계국 조폭 비슷한. 근데 총칼 예전에 전쟁은 총칼을 앞세웠다 그러면은 지금은 은행 계좌를 앞세우죠. 은행 계좌, 화폐. 지폐, 통화 시스템, 화폐 시스템과 금융 시스템이 예전에 총칼을 대신하는 거예요. 화폐 혹은 통화와 그리고 금융, 이게 예전에 총칼입니다. 이전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는 총과 칼로 식민지 지배를 했다면은 지금은 화폐와 금융 시스템으로 식민지를 만들죠. 그래서 이걸 신식민지라고 해요. 영어로는 네오 콜로니얼리즘 이라고 표현해요. 뭐 제가 하는 얘기는 다수들은 얘기니까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라고 판단하시면 되는 거지 뭐 제가 무슨 개발자가 이런 걸 다 연구하고 하긴 한 건 아니에요. 그 예전에 총과 칼로 식민지 하던 것이 이제는 화폐 시스템과 금융 시스템으로 식민지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고 화폐 그럼 통한 어떤 화폐를 구체적으로 어떤 화폐를 쓰느냐 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른바 기축통화라고 합니다. 이른바 기축통화가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달러가 어떤 식으로 세계를 착취하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예전에도 제가 여러 번 뭐 언급을 했으니까 달리 얘기할 필요는 없고 금융 식민지 금융 이른바 월스트리트죠. 월스트리트의 어떤 우리나라 뭐 산업자본이라든가 금융자본이라든가 그 뿌리도 다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된다고 얘기해요. 제 생각이 아니라 자 요게 오늘 뭐 어쩌다 보니까 얘기가 좀 두서없게끔 진행되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자체는 제가 며칠 전에 얘기했습니다만은 이스라엘은 필망합니다. 이스라엘의 필망 그러니까 멸망은 기정사실 두 가지가 있죠. 미국이 지원하지 않으면은 한 달 내 멸망입니다. 미국의 지원 없이 없다면 한 달 내 미국의 지원이 있다면 5년. 우크라이나도 똑같아요. 우크라이나도 미국이 지원을 딱 끊으면은 한 달 내에 사라집니다. 그 우크라이나라는 나라는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 우크라이나라는 나라가 사라지는 건 기정사실이에요. 우크라이나 동부는 다 독립했죠. 그죠? 세 개의 자치공화국. 지금 네 개의 자치공화국 될 것이고 서부는 어떻게 될 것인가? 서부는 폴란드, 루마니아 또 어디 있죠? 나눠 가지는 거예요. 폴란드 등이 분할해서 가죠. 그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나라 자체는 명맥은 남아 있겠지만 그 명맥을 릴리프라 그러나요? LYIV 여기라 그러나?
스펠링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얼스도로, 얼스도로 하고 하는 조그마한 농업 국가. 얼스도로, 얼스도로 하는 농업 국가로 명맥을 유지.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명맥은 유지되겠지만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우크라이나는 없단 말이에요.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죠? 서부 동부 다 떨어져 나가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땅 조금만 남아 있는 것이 우크라이나는 될 겁니다. 그거는 기증사 시대예요. 이렇게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구조적인 스트럭처럴 패스입니다. 그럼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이스라엘. 이미 경제는 폭망했습니다. 이미 이스라엘은 투기 등급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투자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그럼 지금만 그러느냐? 앞으로는 더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투자 혹은 거래하지 않는 곳이라는 거죠. 않는 국가가 될 거 아니에요. 국가. 맞아요. 그리고 전쟁 범죄. 전쟁 범죄가 될 것이고 범죄 국가. 국가가 되고 세 번째는 끊임없이 이웃과 마찰하는 끊임없는 국지전이 계속돼. 언제까지? 한 5년. 5년 뒤에는 이스라엘이라는 국가 자체가 문 닫고 사라질 가능성이 제가 보기에는 100%. 그럼 이스라엘이 사라지면은 유대인들의 근본이 사라지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사라진다 하더라도 이스라엘은 그냥 하나의 현상일 뿐이고 본질은 뭐냐는 거예요. 본질은 유대계 금융자본이죠. 자본이라고 해요. 미국에 있죠. 미국.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의 숫자가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 숫자보다 더 많아요. 이게 몸통입니다. 몸통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 자체는 이 몸통의 하나의 현상일 뿐입니다. 이스라엘. 이라는 국가는 하나의 현상일 뿐. 이스라엘이 사라진다 하더라도 이 몸통은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어떤 의미인지가 되시나요? 그리고 이 몸통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미국을 지배하는 사실상 미국을 지배하는 그러한 파워로 남을 것인가? 그거는 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여튼 이제 이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이 사실상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이 세력이 그 힘이 현재의 축소될 것은 확실해요. 왜냐니까 중국과 러시아, 중러죠. 중러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경제권, 새로운 경제권의 등장. 이게 브릭스잖아요. 그래서 제가 브릭스가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 이 브릭스의 구체적인 현상 중 브릭스의 구체적 형태 그러니까 브릭스가 표명하는 어떤 눈에 보이는 실체로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BRI 그렇죠. Belt and Road Initiative 이게 인류 최대의 사업입니다. 이 BRI를 우리나라에서 고도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인류 최대의 사업이자 최고의 성공입니다. 최고 가장 뭐 후진국들을 빚더미에 뭐 저개발국의 빚을 올가미에 뭐 매니 어쩌니 하는 거는 다 유대인계 자본들 유대계 자본이 장악하고 있는 것이 크게 세 가지예요. 유대계 자본 유대인 세력이 유대 세력이라 그럴까요? 세력이 장악한 영역 세 가지. 1. 금융이죠. 당연히 이거 여러분 얘기했었고 두 번째는 학계입니다. 대학 미국에 있는 아이비리그, 하버드, 예일, 뭐 스탠퍼드, MIT의 가장 큰 도너 그러니까 후원자, 기증자, 기부자들이 누구냐 하니까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왜 그 학교에다가 많은 돈을 기부하느냐? 무엇을 가르칠지를 유대인들이 결정하는 겁니다. 이해되나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 학교, 대학에서 무엇을 가르칠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언론이죠. 미국의 금융과 학교와 언론은 이미 유대시대의 장악을 하고 있다고 해야 되고 요 세 가지를 장악하고 있다는 것은 국가의 본질, 근본을 이미 장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뭐 얘기가 곁다리로 샜습니다만은 어쨌거나 브릭스가 가장 성공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어떤 현상들 중에 하나가 BRI가 되고 두 번째가 화폐 시스템, 새로운 화폐 금융 시스템. 아직까지 이게 구체적으로 뭐라고 딱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조만간 올해가 가기 전에 구체화 될 거라고 봅니다. 새로운 화폐 금융 시스템, 새로운 국제 간의 결제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요? 브릭스에 참여하는 국가들 간의 새로운 어떤 국제기구로서 UN을 대신한 UN. UN은 UN을 대신할 새로운 국제기구. 그러니까 샹하이 뭐 경제 포럼인가? 샹하이 경제 협력 기구인가? 뭐 그런 것들이 현재 지금 막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러한 것들을 다 포괄하는 새로운 국제 기구의 탄생. 요 세 가지가 앞으로 진행될 내용이에요. 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잡다한 이런저런 얘기를 한번 해봤으면 정리해 봤어요. 본질은 경제학. 이 경제학, 현대 경제학을 새로이 대체할 만한 뭔가, 현대 경제학, 경제학이죠. 이른바 경제학이라고 불리는 것들의 어떤 새로운 경제학이라고 그럴까요? 요게 새로운 경제학. 새로운 경제학을 해봤자, 경제학을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경제학을 대신한, 기존의 어떤 주류 경제학. 을 대체할 새로운 이론이라고 해야 되나요? 혹은 기술이라고 해야 되나요? 요게 선행되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지금의 어떤 이 모든 현상들, 유대계 금융 자본이 전 세계에서 사실상 직간접적으로 진행하는 막대한 그런 잔악 행위라고 해야 되나요? 그걸 막을 방법이 없단 말이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의 가장 우크라이나 지금 100만 명 이상이 죽거나 다쳤잖아요. 불구가 되거나 죽거나 완전한 불구가 된 사람이 100만 명 이상인데 이러한 비극을 초래한 가장 핵심 이른바 네오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중에서 핵심 인력 중에서 빅토리아 놀랜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빅토리아 놀랜드 여자 있고. 다음에 블링켄, 지금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가 이스라엘을 다 미 국무장관이죠. 블링켄이라는 사람도 있고 셜리반이라는 사람도 있어요. 셜리반은 아마 아닐지 모르겠는데 이러한 사람들 보면 다 누구냐니까 다 유대인들. 빅토리아 놀랜드 이 사람 볼까요? 구글 검색해 보면은 이미지 이 사람 참 100만 명 이상이 사망한 죽거나 불과된 거기에 가장 핵심이죠. 네, 브링켄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죠. 지금 미국 국무장관인가요? 이 사람은 국적이 자체가 이스라엘 국적일 거예요. 아마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중 국적일 겁니다. 이스라엘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미국의 국무장관이다. 그참 코미디죠. 코미디 네. 등등입니다.